아우구스타 명동거리를 가려고 후니쿨라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호시우 광장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. 근데 아까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요, 후니쿨라를 타고 내렸는데 뒤에서 제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뒤에서 제 배낭이 열려고 하는 걸 옆에서 와이프가 보고 막았습니다. 아무렇지도 않게 열려고 하던 여자는 그냥 지나갔고요. 더 웃긴 건 뭐냐면 저희가 다시 서서 가방을 정렬하고 열쇠를 다시 채웠습니다. 그리고 나서 걸어가는데 또 뒤에 와가지고 그 가방을 열려다가 또 저희한테 들켰습니다. 와, 대단하네요. 의지가. 한번 소매치기. 끝까지 도둑질에 나가겠다는 그 의지가 대단하네요. 자, 유럽에 오면 정말 소매치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까 왔던 호시우 광장입니다. 자, 정면으로 보이는 저쪽으로 가면 바로 명동거리가 나옵니다. 야, 근데 그 소매치기 여자였었는데 키도 작고 뚱뚱하면서 눈에 금방 띄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, 야, 연달아 그렇게 시도하네요. 어, 놀랐습니다. 실제 뭐 가방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는데, 비옷밖에 없는데 그 비옷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걸 두 번씩이나 시도했는지. 그래도 이 안을 삼는 건 제가 거지처럼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. 거지처럼 보이거든요. 거지처럼 보였으면 아마 소매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나마 다행입니다. 여기가 바로 포르투갈 리스본의 명동거리 아우구스타 거리입니다. 근데 여기가 이 밑에 타일을 한번 보세요. 타일 모양이 아주 예술적입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식당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앉아서 술도 마시고 점심도 먹고 합니다. 저 멀리 보이는 게 개선문하고 조지 1세 동상이 보이네요. 아, 저 우리 그늘로 갑시다. 이야, 달달한 아, 이 뭐지? 또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에그타르트. 에그타르트의 종류가 여기는 좀 많아졌네요. 포르투갈 말로 뭐라고? 두 글자였는데 에그타르트가 나타. 보통 포르투갈에서는 에그타르트를 나타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. 애들이 이거 보면 환장합니다. 어우, 슈퍼맨. 근데 아까 그 소매치기 이쁘진 않은데. 소매치기처럼 생겼는데.
자동차 가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정말 온갖 종류의 에그타르트가 다 있습니다. 자, 배터리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네. 끝까지 나갔네. 자, 즉석에서 구워주네. 여기는 에그타르트 가게. 여기는 명동은 맞는데 명품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까 저희가 까르무스도 수녀원에 갈 때 그 옆이 아마 명품거리였던 것 같고요. 여기는 코메르시우 광장하고 호시우 광장을 연결하는 아주 아우구스타 유명한 거리,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런 데인 것 같아요. 예, 코메르시우 광장에 왔습니다. 자, 개선문을 한 번 더 쳐다보도록 하죠. 바스코 다가마와 이 도시를 설계한 사람의 조각상이 있습니다. 빨간 전차. 아, 오늘이 리스본 여행의 마지막이죠. 처음 시작했던 코메르시우 광장에 왔고,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코메르시우 광장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. 아, 리스본도 많이 아름다웠습니다. 좀 아쉬운 거는 날씨가 이틀 비가 와가지고 좀 그게 아쉬웠고요. 조지 일세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고.